이야, 진짜 많이 잊어. 그나 여러분들 앞머리 휘시는 거 많이 불편하시죠? 저도 앞머리가 많이 휘어요. 지금은 세팅해놨기 때문에 방향이 바깥쪽으로 휘어져 있는데 머리를 감고 나오면요 머리가 이렇게 휘어요. 앞머리에 대한 이 뿌리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드라이를 열심히 해도 머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와 고민과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셀프로 혼자서 교정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준비물은 스트레이트 펌제와 빗, 핀셋만 있으면은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펌제가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할 거고요. 저는 이 크림 형태를 추천해 드리고요. 아마 이거를 구입하시면은 몇 년을 써도 안 부족하실걸요? 왜냐면 앞머리만 쓸 거니까. 제가 재료를 지금 가지고 오고 머리를 감아서 제가 머리가 얼마나 한쪽으로 휘는지, 몰리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재, 핀셋, 빗, 장갑. 10,000원, 2,000원 미만, 1,000원, 1,000원 미만. 얼마나 오래 가냐고요? 머리가 보통 자랄 때까지요. 그리고 뿌리가 나오는 그 힘이 사람마다 전부 다른데 그 힘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빨리 신생모 때문에 돌아오겠죠. 머리도 감고 왔어요. 머리를 말려볼게요. 머리야 말라라. 정말 주장 없이 머리를 말렸고요. 자, 머리 뿌리가 지금 이렇게 가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가 제일 많이 휘는지를 알아야 돼요. 거울을 보시면서 내 머리가 이 부분이 휘는구나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이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보통 이쪽과 이쪽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휘어요. 그래서 꺼내볼게요. 이야, 진짜 많이 휘죠? 이렇게 왼쪽으로 휘던 머리가 아까 세팅했을 땐 일로 가 있었잖아요. 그럼 도대체 머리가 왜 이렇게 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뿌리에 따라서 머리는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영상을 제가 올렸을 때 이거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의 반응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아, 그럼 이거를 좀 반영구적으로 시술을 통해서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야겠다 싶어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연습을 좀 많이 했고요.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뿌리가 지금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고 있죠. 그럼 이것들을 교정하려면요 드라이를 통해서 이것을 롤빗이라 가정합시다. 얹고서 이렇게 반대로 틀어줘야 머리가 바깥쪽으로 휘어요. 그래서 제가 죽을 것 같아요. 드라이할 때 머리가 맨날 가운데로 모이니까 뭘 하려고 할 수가 없어, 가르마를. 근데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오시면은 거의 다 그래요. 이 뿌리 때문에 펌을 해도 안 되시는 분들, 뿌리 때문에 커트해도 안 되시는 분들이 뭔지를 몰라서 이것저것 받아보다가 보통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아주 시원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럼 제가 오늘 어디를 해야 될까요? 지금 제일 심한 데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난 정상이 어디 있을까?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만 지금 그나마 스트레이트로 떨어지고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만. 자, 그러면 좀 우스꽝스럽겠지만 좀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머리 핀셋을 많이 꽂아볼게요. 이런 튜브 형태의 스트레이트 펌제를 저는 여기에다 짰어요. 얼마나 짜면 될까요? 이 정도면 쓰고도 남습니다. 이만큼 짠 약재를 통해서 요거를 교정해 볼 거예요. 이 머리 전체를 교정을 할 거기 때문에 한 번에 약을 바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를 나눠줍니다. 얼마나? 헤어라인 끝쪽에서 1cm 올라온 지점이에요. 이쪽을 일자로 뜹니다. 그리고 일자 뜬 머리를 나눠서 핀셋을 꼽아줄게요. 이 단부터 해볼게요. 이 약재에 붓을 대고 약을 묻혀줘요. 너무 많이 하면은 양이 많으니까 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이 빗을 통해서 이렇게 돌렸을 때 머리가 얼마나 움직이는지. 아, 이 정도만 틀어주면 되겠다. 이 정도만. 이 정도만. 이 약을 두피에다 바르는 게 아니라 두피에서 한 0.3cm 뗀 부분에 약을 1cm만 발라서 방향을 틀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뿔에다가 살살살 발라줘요. 그리고 약이 많으면 눌려서 볼륨이 꺼질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약을 발라놓고 이렇게 틀어줍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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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제가 하는 거를 잘 보세요. 약을 묻혔으니까 이렇게 틀어서 빗살로 넣고 내려주고 빼고 넣고 내려주고 빼고. 그럼 머리가 지금 일로 가던 게 지금 일로 가죠. 다만 있잖아요, 주의할 게 있어요. 약이 닿는 부분이
잘못하면 눌려서 볼륨이 꺼질 수 있기 때문에 빗살로 최대한 집어넣어서 끌어올리면서 내려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한 번 더 붓으로 한 번 더 밀어줍니다. 교정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위에 있는 머리도 빼볼게요. 그럼 이제 확연하게 보여요, 차이가. 정말 락 같죠, 여러분들? 그럼 얘네들도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방금 알려드린 그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같이 배워봐요. 0.3cm 떼고 붓으로 1cm에서 3cm까지만 발라줄게요. 하나, 둘, 셋. 다 발랐어요. 이 상태에서 빗살로 풀어서 빗질. 풀어서 빗질. 풀어줄게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반대로. 아래가 빗질 안 되면은 꼬리 쪽으로 요렇게. 자, 이렇게 해서 또 내려볼게요. 아마 이게 마지막 단일 것 같아요. 머리 한번 휘는거 볼게요. 빗질했을 때도. 만약에 많이 묻었으면 손등에다가 요렇게 묻혀서 약을 조절해도 괜찮아요. 자, 여기를 뿌리를 발라볼게요. 하나, 둘을 빗살로 반대로 틀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반대로 틀어주면 돼요. 저는 오른쪽으로 바깥쪽으로 가고 싶어요. 왼쪽으로 틀어주세요. 저는 왼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럼 오른쪽으로 틀어주세요. 빗질할 때 여러분들 두피를 대고 누르면서 하시면 볼륨이 꺼지니까 이게 두피면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빗살로만 살살 긁어주시면은 여기 안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안 눌려요. 요렇게 살살. 그리고 한 번 더 띄워주는 거죠. 반대로 꺾어가지고. 실제로 이 방법은 여러분들 제가 손님분들께 전부 다 해드리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교정을 한 부분과 교정을 하지 않은 부분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빗질 해볼게요. 저 빗질 일자로 하고 있죠? 근데 머리 일로 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교정을 해놨기 때문에 방향을 틀어서 바깥쪽으로 흐르고 있고요. 왼쪽도 한번 해볼게요. 1cm 정도 나눠서 들춰보니까 뿌리가 이쪽으로 휘어있죠. 여기를 탁 꽂아볼게요. 저는요 여러분들 이 가운데 부분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안 할 거예요. 약을 발라볼게요. 똑같이 이렇게. 자, 뿌리에서 살짝 뗀 곳 바로 여기죠. 하나, 둘, 셋. 살살 발라주세요. 그리고 빗질. 근데 빗질만 하면 되겠어? 일로 비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반대로 틀어야 된다.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틀어서 이쪽으로. 짜잔! 그리고 또 내려서 확인해 볼게요. 빗질. 머리 이제 일로 휘죠. 아, 정말. 정말 이거 극혐이에요. 남자들 진짜 싫어해요. 다시 발라볼게요. 반대쪽으로 틀어서.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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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밑에서 끝쪽으로. 방향만. 눌리지 말라고? 어떻게 하라고 했죠? 빗살로 살짝 올려줘라. 어떻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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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하게 되면은 복잡해요. 그냥 편하게 하시죠. 위에도 살짝 좀 남아있긴 한데 요거는 그냥 드라이로 할게요. 여러분들 드라이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심했던 앞쪽만 교정만 된다고 하면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어요. 맞아요. 약이 닿은 모든 구간은 다 잘못된 모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러고 이제 대기만 하시면 돼요. 얼마나요? 건강모 기준으로는 15분에서 25분 사이. 그리고 손상모다 염색이 좀 밝게 되어 있다 7분에서 15분 정도 사이 보시면 되시고, 탈색모는 불가능하시고, 평균적으로는 저는 15분에서 한 20분 봐요. 이 상태에서 대기할게요. A few moments later. 시간이 한 13분 정도 지났어요. 자, 한번 중간 과정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켰습니다. 꼭
이런 걸 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거울 보고 스트레스 안 받고 스타일링 하는데 문제 없으면 당연히 할 필요 없겠죠. 이제 이 상태에서 저는 한 5분 정도면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5분을 더 보고 저는 이제 머리를 헹구고 머리를 말려서 좀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머리 감는 방법은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물로만 깨끗하게 헹궈주시면 돼요. 물로만 깨끗하게 헹구고 왔어요. 일단 수건으로 조금 털어서 볼게요. 자, 여러분들, 아까 빗질 했을 때랑은 정말 다른 방향으로 휘어있죠. 자, 그럼 그 위에 부분도 볼게요. 뿌리를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반대쪽도 볼까요? 확실히 지금 일자로 잡혀있죠? 근데 끝쪽에 휘는 건 왜 그러신가요? 곱슬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를 틀어졌기 때문에 빗질로 요렇게 빼시면은 자연스럽게 지금 빗질된 거 보이시죠? 머리를 한번 말려볼게요. 이야, 다 있네요, 이제. 이야! 어머! 너무 하긴 잘했다. 진작 할 걸 빨리 연습해서. 와, 정말 뿌리의 중요성을 저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느끼고 알고 가네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아무래도 세팅까지 해서 여러분들께 모양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극적인 연출도 중요하겠지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게 실내 문제에 있어서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영상을 촬영을 하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약간의 스포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요청하신 건데 제가 단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콘텐츠예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금빠!